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게 된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미라입니다. 네, 천상 여자 맞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웃겨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프로모션이라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해드리면 예전에는 회사 생활 5, 6년 정도 했었고요. 지금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임수경 사장님을 만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아메이 제품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 전달받으면서 또 요번에 뉴 다이아몬드 대신 강문수 오학성 사장님 그룹에서 너무 재밌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모션이 이번 주 금요일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모션은 올해 3월에 한번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못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모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티니크 안티 헤어폴 750ml 한 개와 그리고 헤어폴 컨디셔너 750ml 한 개 본품을 구매를 하시면 추가 구성품으로 엄청난 제품들이 딸려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티니크 밸런스 이온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스캘프 샴푸 브러쉬 그리고 리플렉과 퍼스널 분석 카드가 같이 이제 오는 프로모션인데요. 금액은 16만 8천 원이고요. 업차지가 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9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제품인데 조금 자세하게 제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샴푸 쓰시죠. 아침에도 쓰시는 분들 있고 또 저녁에는 무조건 샴푸를 하는 게 머리가 손상되지 않고 두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손상인데요. 남성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커트를 하실 거고 여성분들은 더 자주 커트도 하시고 펌도 하시고 염색 많은 것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위질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머리카락을 손상되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펌을 하시게 되면 열펌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도 머리카락을 손상되게 하는 원인이고요. 특히나 화학적 요인으로 손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염색이라던가 탈색이라던가 펌 같은 것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라던가 영양 불균형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생리적인 요인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빠질 수가 없는데 자외선이라던가 건조한 날씨, 바람, 먼지, 각종 오염 물질 등으로도 이제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렇게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요인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손상이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헤어 제품들 그리고 이제 그 헤어를 스타일링하는 뭐 드라이기라던가 그런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좀 좋은 제품을 쓰시게 되면 이제 조금 보호가 되실 수 있죠. 그 중에 오늘 프로모션의 구성 제품인 하나인 저희 세티니크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안티 헤어폴이라고 탈모 라인이 있어요. 왜 이 제품이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머리카락을 손상시키게 하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또 두피가 자극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탈모로 굉장히 이어지거든요. 저희 나라 인구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 탈모로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탈모하면 사실은 왜 남자분들 생각하고 대머리 생각하시는데 여성분들이 4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성 탈모들은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왜 머리가 70%라는 얘기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쁜 또 머리카락을 세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진짜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티 헤어폴 라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굉장히 그 보테니컬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안티 헤어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그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 이름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성분과 판테놀, 징크피리치온, 멘톨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린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멘톨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바르면 시원하고 화하고 상쾌한 느낌을 지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안티 헤어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샴푸를 하시고 나서 2-3분 정도 린스를 도포를 하시고 2-3분 정도 방치를 해두셔야지 이 아이들이 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샴푸는 두피를 케어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두피에 묻은 먼지라던가 아니면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컨디셔너는 모발을 케어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안티에어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너조차도 이제 두피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두피에다가 도포를 하셔서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헹궈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멜벌이라던가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에너지를 더하는 인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탈모뿐만이 아니라 또 머리카락이 나는 양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또 이제 프로모션 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밸런스 이온 헤어 드라이어. 이 제품 굉장히 대단해요. 저도 3월 달에 했던 프로모션은 플래티늄 사전 구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겨우겨우 이제 이 제품을 써보게 됐는데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이제는 드라이기도 단순히 머리카락을 말리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아름다운 헤어스타일까지,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윤기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똑똑한 제품이에요. 업차지 9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기랑 그리고 저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필터 4개랑 그리고 아까 샴푸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9만 원 어쩌면 너무 좀 비싼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면 아, 이 가격을 충분히 주고도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드실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이 드라이기 자체만으로도 거의 40만 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9만 원 정도의 이 훌륭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기회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 한번 드라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600만 개 이상의 양이음, 음이온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머리카락이 들뜨고 거칠어지는 것들을 막아주고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머리카락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실처럼 생기긴 했지만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그 물고기에 이렇게 비늘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딱 보기에도 아, 건조하다, 거칠다 하는 모발들은 그 큐티클층이 다 이렇게 들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카락을 자극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큐티클층이 이렇게 들뜨거나 혹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 녹아내린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우리가 보기에도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잘 끊어지는 머리카락도 있거든요. 그런 머리카락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열 제품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모발에 수분과 이온을 공급해서 모발의 정전기를 까지 케어하는 그런 똑똑한 제품입니다. 정전기가 크게 문제가 될까 하지만 이 정전기 자체도 모발을 이제 손상하는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그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저기가 바로 필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 망사 같은 그 동그란 필터 그 커버를 열면 안에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바람으로 스마트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버튼 하나로 빠르게 냉풍과 온풍을 교차로 손쉽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쉬운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터보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온풍이긴 하나 약한 강도의 이제 그런 바람이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쿨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 버튼이 네 개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드라이를 하실 때는 이제 터보로 온풍으로 두피 쪽 먼저 말려 주시고요. 그리고 냉풍으로 모발을 말려 주신 다음에 세트로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면 완벽한 또 머리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을 손쉽고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 제품 보고서. 지금 손잡이가 이게 그 폴딩 저희 핸드폰처럼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적당한 각도로 접히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희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또 제품이거든요. 아마 남자분들이 활용하기 되게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가전 전기가 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 온도가 발생 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그 굉장히 두껍고 연질이라서
꼬임이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드라이기 본체랑 그 코드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코드가 꼬이지 않는 게 또 되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거울 보면서 드라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코드가 꼬이거나 그래서 드라이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줄을 다시 푼 다음에 드라이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자파 인증도 획득한 굉장히 대단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이 프로모션이 3월 달에 출시가 됐었고, 일본에서는 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냥 일반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을 때랑, 그리고 저희 세티니크 이온 밸런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을 때 이렇게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분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 머리를 드라이를 말리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이런 사소한 습관,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이제 머리카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 정도로 이제 정전기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 중에 하나가 샴푸 브러쉬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샴푸를 하실 때 머리카락이 좋으시려면 1번으로는 두피가 좋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이제 두피에 이렇게 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모르게 손끝으로 원래는 두피 마사지를 샴푸하실 때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손톱으로 많이 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두피가 자극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깨끗이 안 닦입니다. 근데 이 샴푸 브러쉬를 쓰시게 되면 특히나 두피 트러블이 있는 분들, 뭐 지성이라던가 혹은 비듬이 좀 있다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깨끗이 그리고 자극 없이 샴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남편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두피에 비듬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면적이 넓게 이렇게 각질처럼 각질증이 굉장히 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했죠. 저희 제품도 돌아가면서 쓰기도 하고 저희 덴드러프 샴푸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깨끗이 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3월에 이제 프로모션 하면서 샴푸 브러쉬가 저희 집에 왔죠. 그리고 나서 저걸로 샴푸를 하고 나서는 거의 그 사라졌어요. 그 이제 머리에 그 비듬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각질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 닦이고 특히나 두피 마사지도 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빗처럼 빗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그러니까 샴푸나 린스를 바르시고 나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두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손잡이 같은 거를 손가락 사이에 딱 끼워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저렇게 하게 되면 머리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긴 하지만 저런 것들로 내 머리카락을 그리고 내 두피를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본 제품은 이렇게 저희 안티헤어폴 샴푸 린스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 밸런스 헤어 드라이기랑 그리고 그 이제 드라이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 4개 그리고 샴푸 브러쉬 1개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6만 8천 원이고 업차지 9만 원이 있는데 그 3월에 있었던 프로모션을 생각하면 작전을 좀 짜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그 소비자들한테 미리미리 많이 이 정보 많이 나누시고요. 스폰서님과 좀 작전을 짜셔서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시작하거든요. 모두 프로모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